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천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는 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뿅망치를 하면 우리 다른 교우들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가시나 이런 걱정이 들고요.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강론하면 우리 꼬맹이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참 항상 고민입니다. 좀 방법을 좀 기발한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강론을 1부, 2부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할까요? 그건 또 안 되죠. 예. 하여튼 고민이에요, 고민.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미사 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미사 좀 봉헌했으면 좋겠네. 어? 자, 이뻐라. 네, 그래요.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내는 문제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침에도 돼지고기, 점심에도 그래, 그러면 좀 그렇지. 아침에는 돼지고기, 삼겹살, 점심 때는 소고기, 저녁 때는 있냐? 개고기, 아 미안해. 자, 오리고기. 자, 이거를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 1번 신부님처럼 빼빼 마른다. 뭐라고? 신부님. 자, 2번 돼지가 된다. 자, 3번 나도 모르겠다. 자, 몇 번? 자, 1번 손 드세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본당 신부님처럼 빼빼 마른다. 2번 돼지가 됩니다. 3번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좋습니다. 2번 돼지가 된다. 네. 자, 3번 나는 모르겠다. 네. 자, 보통은 그렇게 매일 고기만 먹고 기름 음식만 먹게 되면 돼지가 됩니다. 그죠? 자, 돼지가 되게 되면 배도 나오고 살도 디룩디룩 살이 찌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자,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돼지가 아침에 눈 떠서 뭐 하는지 알아?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나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돼지가? 예? 또 먹습니다. 자, 또 먹고 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똥을 쌉니다. 자, 그리고 똥 싸고 나서 하는 일이 뭘까? 또 먹습니다. 그래서 돼지예요. 자, 사람이 돼지처럼 살이 많이 찌게 되면 마음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서 있는 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 있습니다. 어디에요? 소파에 누워서 TV 보다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살이 뒤룩뒤룩 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돼지처럼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그렇게 누워있고 그 TV보다 누워있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 1번 너무 즐거워진다. 자, 2번 막 의욕이 막 생긴다.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 3번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한다. 4번 답이 없다. 자, 몇 번일까요? 예, 2번 막 즐거워져. 막 그 누워서 하루 종일 잠자면 예, 보통은 예,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첫 번째요. 두 번째 뭐를 변화시킬까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게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을 바꿔놓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요. 마음가짐도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몸도. 근데 사람의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생기를 띠게 되고 활력을 얻게 됩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마음도 몸도. 이게 음식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또 여기서 문제를 한 가지 내보겠습니다. 미사 때마다 우리 뭐 먹죠? 나는 먹어봤다. 신부님이 주는 거. 니네 성취 안 모시냐? 나는 먹어봤다. 아무도 없어요? 자, 손 번쩍 들으세요. 먹어봤다. 먹어봤다. 어. 자, 그래요. 그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이 없죠. 네. 성체도 우리에게 음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체도 일반적인 음식이 갖고 있는 힘과 똑같은 힘을 갖고 있겠죠. 성체를 자주 모시게 되면 우리들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냐면 하느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하느님과 조금씩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성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제1독서부터 보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자 하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신부님이 되는 문제를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살렘 임금 멜키체덱이 땡과 땡땡땡을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자,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에게 갖고 온 게 무엇일까요? 자,
나는 답을 안다.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갑니다. 인원이 별로 없는데 이거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참, 참, 참. 자, 들어가세요. 참, 참, 참. 어, 통과. 참, 참, 참. 어, 통과. 자. 빵과 포도주. 네. 빵과 포도주. 맞습니다. 자. 자, 이리 오세요. 자, 좋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어요. 우리 성대성사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바뀌게 되죠?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게 되는 게 성체성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땡땡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브라함에게 뭘 해줬어? 빵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자, 그는 아브라함에게 땡땡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땡땡 해준 게 뭘까요? 3초, 2초, 1초. 좋습니다. 갑니다. 아이고 이뻐라. 자, 아이고 중고동물 좋아. 자, 갑니다. 참, 참, 참. 어, 통과. 참, 참. 다시. 참, 참, 참. 어, 통과. 참, 참, 참. 아이고 미안하다 야. 너는 맨날 보고 하잖아. 야, 눈 감고 하자. 자, 눈 감으세요. 자, 참, 참, 참. 자, 실눈 떴지. 자, 참, 참, 참. 아유, 야, 미안하다 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리 와. 이리 와. 맞췄잖아. 자, 자, 뭐 해줬어요 아브라함한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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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축복을 해줬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배고픔을 그 해결해주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기 위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자주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도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된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이독소로 갑니다. 자, 자, 성체와 성혈을 모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독소. 자, 이독서에서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을 바울의 사도가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땡땡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땡땡하여 이를 행하여라. 자, 예수님이 뭐를 하라고 했어요? 성체나 성혈을 모실 때마다 항상 땡땡을 하래요. 자, 나는 안다. 3초, 2초, 1초. 오, 웬일이야. 야, 엄청나게 나왔네. 기적 일어났어. 기적. 오, 오, 웬일이야. 중고등부까지. 자, 오, 깜짝이야. 어, 자, 갑니다. 눈 감고. 자, 참, 참, 참. 참, 너 어느 쪽 할 거야? 이쪽 할 거야? 알았어. 참, 참, 참. 어, 그래. 기도가 들어진다, 야.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어, 통과.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어, 통과. 잘할 수 있어요? 자, 참, 참, 참. 아이고, 아깝습니다. 참, 참, 참. 어, 통과. 이거 왜 이러지? 뿅망치, 오늘 뿅망치가? 참, 참, 참. 어, 통과. 참, 참, 참. 그렇지. 참, 참, 참. 어, 통과. 참, 참.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참, 참, 참. 어, 통과. 자.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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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요. 예, 맞습니다. 니은은 아니에요? 자, 이리 오세요. 오늘 그 중고등부 너희 그 너희들은 이따가 사제 가나 신부님이 또 따로 선물 줄게. 자, 자, 맞습니다. 네. 성체 성사는 예수님이 기억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사예요. 성체를 모실 때마다 성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오늘 바울의 사도가 알려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결혼했을 때 혹시 비디오 촬영하셨던 분들 있으세요? 그 비디오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었는지, 결혼해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랬던 마음들이 막 다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지금 나는 어떻게 내 배우자랑 관계를 맺고 있지? 그것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사건이 지금 내 안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의 내 모습까지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체를 모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고백되었던 모든 사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현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그런 느낌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치 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느낌도 성체를 모실 때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나와의 진솔한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성체 안에는 이런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늘 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 장정만도 5천명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장정만도 5천명이라는 말은 남자만 5천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죠. 그 남자들이 자기 그 부인을 데리고 왔으면 인원이 몇 명일까? 몇 명? 만 명입니다. 거기에 애 한 명 데리고 왔으면 몇 명일까요? 15,000명. 애 두 명 데리고 왔으면 2만 명. 자, 보통 구약시대 때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죠. 우리 1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몇 명일까요? 애들이 10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셀 수가 없는 숫자죠. 자, 셀 수가 없는 숫자인데 빵과 포도주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그 엄청난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왜 그런 판단을 내리죠? 내 경험 때문에. 두 번째는 합리적인 판단 때문에. 세 번째는 이성적인 사고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음식은 5천명, 장정만도 5천명이나 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음식이다라고 내 안에서 이미 결론을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땡땡땡을 주어라. 자, 뭐를 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땡땡땡을 주어라. 자, 뭐를 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 3초, 2초, 1초. 야, 웬일이야, 중고등부. 오늘 미사 끝나고 신부인 방에서 맥주 한잔 할까? 이뻐 죽겠어. 자, 갑니다. 참, 참, 참. 이건 뭐야? 자, 통과.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시. 너 기도했잖아. 어느 쪽, 어느 쪽? 이쪽? 자.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뿅망치가 이제 소용이 없어지네요. 참, 참, 참. 아이고, 너 또 틀려서 어떻게 해. 어? 아유, 미안해라. 참, 참, 참. 통과. 참, 참, 참. 아유, 미안하다, 야. 참, 참, 참. 아유, 미안하다, 야. 참, 참, 참. 아유, 미안하다, 야. 자, 뭡니까? 먹을 것. 먹을 것. 먹을 것. 먹을 것. 먹을 것. 먹을 것입니다. 예, 네, 맞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손에 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올려지게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신 다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 빵을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빵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는가? 자 신부님이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땡땡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눠주도록 하셨다. 자 누구에게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빵 다섯 개를 줬을까요? 자 땡땡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눠주도록 하셨다. 자 좋습니다. 나오세요. 갑니다. 자 어느 쪽? 이쪽?
그래, 니네 오늘 진짜 미사 끝나고 신문방에서 맥주 한잔 하자. 자, 갑니다.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아우, 얄미워 죽겠어.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참참참! 통과. 어느 쪽 할 거야? 이쪽 할 거야? 그럼 신부님 이쪽 하겠네? 자, 신부님 믿지?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아유, 아까워라. 참참참! 어, 통과. 참참참! 아유, 아까워라. 자, 참참참! 통과. 참참참! 어, 참참참! 아, 야, 중고등동 왜 자꾸 떨어져? 아, 미안해 죽겠네. 자, 뭐예요? 누구예요? 제자. 네. 제자. 제자. 네.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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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라고 했어? 제자. 어, 난 대자라고 들었어. 자, 자, 이리 오세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제자들에게 그 빵을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에 참여하게 만드셨죠? 나눔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이, 왜냐하면 그 불가능함이라는 것은 나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예, 그것이 불가능해서 포기하게 만드는, 만들어버렸던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게 하느님께 봉헌되기 시작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하느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게 또 생기게 되느냐?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직접 그 빵을 나누는 것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신비입니다. 성체를 자주 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판단,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뭐냐면 믿음. 하느님께 대한 믿음. 성체를 자주 모실수록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하느님과 함께 가능하다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더더욱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나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성체와 성혈이 갖고 있는 힘이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 근데 강론이 너무 길어서 미안해요. 성태와 성혈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찾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신부님이 수많은 사람들 장례 미사를 해봤었어요. 냉담자들 이렇게 특히 장례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마가 죽었는데도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요? 성체를 그동안 모시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하느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음식이 마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까지 바꿔놓는 것처럼 성체도 우리들의 영혼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체와 성혈을 자주 여러분들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강론 끝났어요. 자, 기도 선하고 눈 감으세요.